캐나다 장비사 브라이트 김입니다. 이제 일을 끝내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오늘이 화요일인데요. 아직도 날씨가 30도 가까이 돼서 무척이나 덥네요. 이번 주는 빨리 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시빅 홀리데이 시민의 날, 뭐 그런 공휴일이 다음 주 월요일에 끼어서 3일 동안 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대감으로 한 주일이 또 일찍 갈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캐나다에 와서 살면서 나에게 무엇이 달라졌나 하는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연말이 할까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게 한국이나 캐나다나 거의 이제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적응할 때는 낯설고 이런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적응도 다 되고 마음의 연기 여유가 생기고,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수익적인 면에서 많이 늘어났다는 뭐 얘기도 할것 같고요. 왜냐하면 한국에 비해서 최저임금도 높고 어떤 기술직에 대한 보수가 높기 때문에, 저는 아직 뭐 그렇게 많이 큰 돈은 벌지는 않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 할 정도는 된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정비할 때보다 여기가 더 나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 캐나다에 와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여기에는 회식 문화 같은 게 없어요. 직장에서 일이 끝나면 대부분 자기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술 문화 같은 것도 없어요. 이 가게들이 일찍, 술집도 있긴 한데, 그걸 좋아하는, 캐나다 사람들만 이렇게 가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울리긴 한데, 과연 저 같은 이민자들은 그렇게, 돈을 써가면서 과연 그렇게 즐기고 싶어 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되고, 어떤 가족들과 어떤 집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서, 와이프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어떤 애들하고도 시간도 많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또 스트레스가 없다고들 얘기하는데, 뭐 그것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제 경우는 뭐 스트레스가 한국이나 여기나 좀 약간은 비슷해요. 한국에서는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떻게 뭘 먹고 살까, 뭐 5년, 10년 뒤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이민자이기 때문에 아직도 퍼펙트한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오늘 또 어떻게 잘 견뎌야 되나. 그리고 또 나에게 주어진 정비 일을 어떻게 잘 처리해야 되나, 그런 스트레스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어떤 기계적인, 메카니컬적인 고장만 있는 게 아니라 첨단화되고 전자화되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숙지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긴 한데, 제가 이곳 사스케치완주에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뭐냐면은, 이곳이 다른 곳에 비해서 겨울이 좀 길고, 한국의 큰 도시 못지않게, 그렇게 같지 않게, 어떤 화려한 그런 도시의 분위기는 없어요. 약간 한국으로 따지자면 저기 좀 외곽에 있는 시골 도시 같은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곳이 사스케치완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고, 그래서 이곳에 와서 느끼는 것들은 그렇게 외로운 것은 아니고요. 저에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아마도 제가 이미 오고 난 뒤에 또 살면서 느끼는 것인데, 제가 생각이 많이 겸손해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된다는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왜냐하면 긴
겨울이 있다 보니까 봄이 됐을 때, 지금같이 여름이 됐을 때 밖에 있는 푸른 폭이 나무에서 솟아나는 그런 새롭게 나오는 이 나뭇잎 하나하나가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지고, 내가 지금 한국에서 살다 왔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뻐요. 왜냐면 제가 뭐 진짜 40살까지는 한국에 살다가 이곳에 왔지만은 그곳에서 살아왔다는 것, 한국에서 아름다운 강산이 있고 아름다운 풍경이 있고 아름다운 바다와 산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한국에 살아왔다는 그 자체도 고맙게 생각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 동경에 지금 대상이 된다고 해서 내가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여기에 살면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면서 살면서, 야, 내가 한국에 살면서 이제 삶에 지쳐서 나의 삶을 뒤돌아보지 못했고, 내게 주어진 하나하나, 이 작은 것 작은 것 하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깊게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큰 변화는 내 자신의 변화입니다. 내가 뭐 풍족하게 먹고 부족함 없이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와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모든 나의 환경과 나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된다는 그것이 참 내게 고맙습니다. 이게 내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집에 거의 다 오긴 했는데요, 길 거리는 아닙니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아마도 큰 도시로 이민을 갔고, 제가 부족함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뭐 캐나다에서, 한국에서도 뭐 그러지 못했지만, 뭐 여기에서 집을, 큰 집도 살 수 있고 어떤 돈 걱정 안 하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아마 이런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부족하고 내게 항상 뭔가가 해야 된다는 것, 내가 살아남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또 내가 살 수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밴프나 자스퍼에 놀러 가는데, 로키 마운틴 내셔널 파크에, 과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곳의 그 아름다움, 우리가 갈 때마다 느끼잖아요. 이렇게 아름답다, 이런 데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곳에서 일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의 아름다움을 느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은, 야, 이런 산 속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들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아름다움 속에 빠져 살다 보면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가 그걸 아름다운지를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 아름다운 한국에 살다 왔다가 이곳에서 진짜 척박한 자그마한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모든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지금도 봄이 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게 생각의 차이이긴 있지만, 무언가가 조금씩 부족해야지 사람이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의 집에 다 왔는데요. 모두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오늘도 집에 여기 라인이 스노우베리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